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4번째 강의입니다. 해통, 항룡. 해통이 용을 항복시켰다. 이제 용하고 해통 관계되는 이야기가 막 설화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해통이 그 승려가 되기 전에 신라 남산 자기 동네에서 수달을 수달을 잡아먹고 수달이 뼈가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이 새끼를 안고 있는 그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 있는 요 모습이요. 이게 이제 그 삼국유사 동화 유튜버 보고 네, 그림을 좀 이래 옮겨놨습니다. 옮겨놨고 요거는 무예삼장법사한테 중국의 무예삼장법사한테 불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마에 요 화로를 이고 있는 그 모습. 그래갖고 뿡 천둥 같은 소리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놀라서 무예삼장법사가 나와보니까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길래 요 이게 치우라 그래 화로 치우고 딱 보니까는 여기 흉터가 왕자 딱 여기 흉터가 왕자 딱 있어가 별명이 왕화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통 스님에 대해 가지고는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내용 말고는 다른 데 특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해통 스님은 당의 총지종, 그 총지종은 밀교의 종파입니다. 총지종의 지통에게서 배우고 665년에 기국해가지고 여기에는 신문왕의 장인 김험돌의 난을 평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김험돌의 난을 평정하고 공을 세우니까 국사로 추대되었다. 요 내용은 다른 책에는 잘 안 나오던데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무예삼장법사 내용 나오지만 무예삼장법사가 실제로는 715년인가 중국에 왔는데 해통스님은 665년에 신라에 귀국했기 때문에 진짜 무예삼장법사인데 배운 게 아니고 가짜 무예삼장인데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스님은 이제 그거를 가리지 않고 진 무예삼장인 것처럼 글을 써놨습니다.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양도 많고 이래가지고 20자 했습니다. 이건 록 숲불림 숲 상기석에 노루가 뛰어노는 땅 곳이 바로 상기석 록 여기 노루 발음은 노루록자를 쓰고 상기석이라는 뜻입니다. 숲불림 숲불 삼도 있죠. 숲불림보다 더 많은 게 숲불삼 예. 여기다가 나무 목자 세 개 하면은 얘는 도자입니다. 요 짐승 같은 것, 요 놈자자자는 어떤 것을 시체로 만드는 게 죽이는 거죠. 요 도자는 짐승을 잡을 적에 짐승을 죽일 때 쓰는 도자, 사람한테는 안 씁니다. 죽일 또 도살, 도축 뭐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도자, 힐. 요거는 우리 책에는 이튿날이라는 뜻이 있는데 물을 힐자며 물을 힐자로 많이 쓰입니다. 문책 뭐 이런 문책 힐란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선비의 말이잖아요. 선비의 말은 항상 이로운 말을 하니까 그 말로 타이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어서 타일러서 좋게 좋은 행동으로 유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힐. 요거는 머뭇거리다. 요거는 붙을 착자거든요. 풀초 밑에 놈자. 여기 붙을, 풀초를 요 위에 올리면 붙을 착자입니다. 땅바닥에 딱 붙어가 있으니까 움직이기 힘들겠죠. 발을 움직이기 힘드니까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머리에 인다. 일이 일대인데 요거는 선비, 병사가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어서
옆에 사람들이 딴 곳으로 이동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동, 뭐, 이래 어깨 메고 이동해주니까 여기 이제 일대, 일대가 되죠. 가지다, 일, 머리 이다, 휴대. 잘안 보이는. 휴대. 대관식, 황제와 왕위를 물려받을 적에 하는 행사가 대관식이죠. 철. 저는 손수 길을 육칠복자입니다. 식물 같은 길러 가지고 이제 그 톡톡 뭐 뽑든지 두드리든지 해서 거두어들이잖아요. 거두어들이니까 손 그런 거두어들이는 그런 의미로 손으로 거두어들이면서 손으로 따듬는다 그런 물리친 그래서 거둘 철자입니다. 철회. 얘는 철군, 군사를 물리는 게 철군. 창, 병력이지 않습니까? 옷집 창, 창고 갈때 이거 쓰잖아요. 아픈 데가 창고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런 뜻입니다. 부스럼 창, 부스럼 창인데 두창, 이거는 천년두를 두창이에요. 창종, 창종은 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부스럼, 뭐 상처, 저는 하, 허물하, 틈하 뭐 이런 뜻입니다. 요는 왕자인데 구슬 옥이 옥변인데 쓸 적에는 요 점을 뺍니다. 그래서 틈하 요거는 요것도 허물하, 틈한데 옥에 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허물. 하자보수 뭐 잘못된 게 고치는 걸 하자보수라고 했습니다. 출, 이거는 검을 흙 뿌라서 나오출. 이 흑자는 뭐이그뭐 어떤 단체에를 해롭게 하는 사람, 흑색분자 이런 말 쓰잖아요. 나쁜 뜻으로. 그래서 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낸다, 물리칠 출자입니다. 그래서 출당, 어떤 뭐저 국힘당 이런 데뭐 민주당이야 이 잘못하는 사람. 쫓아내는 거 출당, 이것도 출척 쫓아낸다. 이거는 벨주입니다, 벨주. 이건 뿔글주. 막 꾸지름하면은 잘못된 거 꾸지름하면 얼굴이 벌거잖아요, 얼굴이. 벌거니까 이거 잘못된 게 표가 나르니 그러면 매우 잘못하면은 목을 베잖아요. 목벨주. 목벨주 자람을 주살, 주벌, 죽인다. 그것도 같은, 요거는 휴. 요건 하나 빠졌는데, 요거는 세축자거든요. 세축고요. 요거는 이에내. 이에내는, 곧 임신한 여자의 배를, 요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곧 아이를 출산한다. 그런 뜻이. 배가 볼록하니까 살이 찐 고기. 살이 찐 고기를 보면은 숟가락이 손이 그쪽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끈다, 이끌휴, 이끌휴, 제휴, 뭐 여러 저기 적군과 아군과 아군끼리 편을 짜서 적을 물친 제휴, 휴대, 휴대 그럼 휴대폰, 휴대. 요거는 악, 놀랄 악자입니다. 놀랄 악자인데, 요거는 입구가 두 개죠. 입이 두 개면 어떻습니까? 시끄럽잖아요. 새가 막 지저귀는 거예요. 지저귀는 소리 흔, 막 시끄럽게 하는 걸 흔이라고. 그리고 막 지저귀면서 가면은 마음이 좀 별로 심란하죠. 그러니까 놀랄 악, 놀랄 악. 이거는 뭐, 잘안 보이노? 경악, 경악. 매우 놀라는 걸 경악. 이거는 유. 이거는 병력에다가, 나을, 이것도 나을 유자인데, 병나을 유. 쾌유. 빨리 쾌유를 빕니다. 빨리 낫기를 빕니다. 이거는 넘칠 남자입니다.
아니 사람이 누워서 병이 수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물이 부어보니까 물이 넘친다. 넘칠라. 요거는 감자잖아요. 요거 빼면은 삼소는 빼면은 살필감, 감독, 뭐 감사 이런 뜻인데 여기다가 삼수 요거 물 숫자 넣으면은 넘친다 그렇습니다. 남발, 범람, 뭐 남용, 약 많이 먹는 게 남용이잖아요. 그런 뜻이 넘칠람. 이거는 진면, 요거는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가 집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원통하지요. 억울할 원통할 원. 그리고 요 토끼, 토자에다 요 꼭, 요 점이 여기 꼬리거든요. 여기 꼬리가 딱 없어지면은 면할 면자가 됩니다. 이거 그뭐 토끼가 어디, 그 뭐라 그러면 토끼 잡는 털, 잡는 털 있잖아요. 털이 거기에, 털이 꼬리가 끈치에 붙으면, 끈치 붙고 달아나니까. 면하다. 요번에 점이 없으면은 토끼 토자에서 점이 없으면은 면할 면, 억울할 면, 원통, 원기, 원통하게 죽은 귀신. 이건 혐, 싫어하다는 뜻인데 계집녀에다가 여럿 겸사할 때 겸자. 여자가 여럿이면은 처음 들은 여자가 싫어하겠죠. 둘째, 두 번째 또 여자 들어오면은 그래서 싫어할 혐오, 혐의, 혐오. 이건 악이라 아니고 이때는 혐오로 있어. 이거는 막힐 경자입니다. 나무목, 나무를 대나무 같은 그런 거뭐 그릇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래 쭉 불에 대고 굽잖아요. 이거는 갱, 그 바르게 한다 갱인데. 바르게 하면 모양이 별로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막힐 경자로서 막히다. 경색. 요거는 루. 요거는 죽음시잖아요. 죽음시처럼 여기 쌓여있는 것. 여러 누. 누차. 누대. 얘는 누대는 여러 대를 걸쳐서. 후손예. 오디자이죠. 요게. 발결 경자입니다. 발결 경. 요런 쪽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런 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요런 쪽자. 요 발결 경인데 옷자락 제일 밑에 두루마기 제일 밑에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 게 약간 밝죠. 그리고 발결 경인데 옷자락 끝이는 옷자락처럼 자손들이 계속 연이어진다. 그러니까 연이어지는 게 후손예. 후예. 의지할 예, 뭐 그런 의지할 예인데 요거는 요거하고 붙으면은 어그러질 랄입니다. 이게 뭐를 요는 묶을 속이잖아요. 묶을 속인데 칼대 보면 이게 어그러지죠. 어그러지는 그거를 퍼다 여기 물건 같은 조개 패잖아요. 물건 같은 걸 어그러 이렇게 퍼담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면은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받고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살고 이러니까 그런 뜻이. 그래서 무례한 의지할 수 없을 놈 무례한. 그래서 이 한자가 한 100개 정도 되던데 다 알아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20개만 우선 제일 저기 동사 중심으로 사용 많이 하는 것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해통의 출가와 당의 무예삼장에게 배우는 내용, 그리고 당의 고종의 공주를 병을 낫게 한 내용이 403, 404. 그래서 사신전공의 요청으로 기국후 용을 축출. 여기 병을 치료했는데 거기서 용이 튀는, 용이 그게 병의 원인이었거든요. 그 용이, 우리 신라로 와가지고, 또 와가 있기 때문에,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정공이라는 사람이 해통에게 요청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용을 좀 축출해 주십시오. 한 내용하고, 그리고 정공이
용의 그 모함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악용 독용의 그 독용의 그 해코지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그리고 해통이 그래서 이 정공하고 해통하고 친하니까 해통을 죽였거든요. 신문왕 그 무덤 내려가는데 그 버드나무에 용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버드나무를 베버린 벨라 그러니까 전공이 버드나무를 아주 좋아해서 버드나무를 못 베고 하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죽입니다. 전공을 죽이니까 전공하고 친한 해통을 또 해하려고 하니까 해통이 추술로 전부의 공격을 막아내니까 아이 그럼 이제 임금이 놔둬버려 이제 우리 힘으로는 이 해통 어찌 할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얼마 뒤에 신라 왕녀가 병이 나서 그걸 치유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왕의 종기를 치료해주고 요 내용하고는 이제 별개인 요 종기를 치료해주고 신충 봉성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문왕이 전생에 신충이라는 사람을 죄 없는 벌을 줘가지고 그래서 절을 세워서 신충의 그 위패를 모시면서 원한을 풀어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통의 제자 명랑 다음 공부할 내용이 명랑 신인입니다. 명랑이 이 해통의 핵심 사상을 받아들여서 밀교를 전파한 내용과 찬습니다. 밀교는 비밀 밀교. 우리 선종 뭐 조계종 그거는 현교 불교라 그러는데 현교. 밀교는 요 밀자는 심오하고 드러나지 않는 불교랍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러 종파들은 그 뭐냐 경중심으로 그다음에 수행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하는데 그 외의 이런 사람의 직접 몸으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불교가 밀교입니다. 그래서 밀교는 우리 책에 나오죠. 신비스러운 주문. 우리나라는 이게 달, 명승, 요가, 뭐다 이게 밀교 계통의 지금 현재 전해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밀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할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통강룡. 석해통 시종 미상 폐기지시 가제남 산스록 은천동 지구 금남간사 동리. 성녀해통은 가족의 내력은 자세히 알수 없고, 요거는 폐기는 속인다는 뜻입니다. 성녀라는 의미는 치의력은 요게 거무스름한 옷, 그리고 회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아마 회색 옷을 뭐 거무스름하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녀를 의미하는 요거는 속인을 의미합니다. 속인 시절에 남산의 서쪽 기슭 은천동 입구에 집이 있었는데, 그 은천동 입구는 지금의 남간사 동쪽 마을이다. 일일 유사 동계상 포일 달서지 분골 원중 실단 망기골 적혈심지 하루는 집의 동쪽 시냇가에서 요래서라는 책도 있고 요래서라는 책도 있는데 우리 책에는 요래서는 요 같은 논류자입니다. 요게 동계상이라는 말이 요 남천 집 가까운 데는 남천이거든요. 남천일 것 같습니다. 동계상에서 동쪽 시냇가에서 수달 한 마리를 잡아서
죽였다. 그런데 이 어린이 그 상우 유사인은 잡아서 먹었다. 여러 표현이 했는데, 여는 우리 유사인은 먹었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 뼈를 동산에 버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뼈가 없어져서 핏자국을 따라서 찾아가 보니 골환구혈 포오와 이준 낭망견 경이구지 감탄주저 병기속출가 명명해통. 그 뼈가 옛날에 살던 동굴로 돌아가서 다섯 마리 새끼를 안고 쭈그리고 있었는데, 해통이, 사내라는 게 아니라 해통이 바라보고 한참이나 경이롭고 기이하여 감탄하고 주저하다가, 우리 책에는 주저하다가 이래 돼 있는데, 아마도 이게 저기 수달을 죽였으니까, 살아있는 수달을 죽였으니까,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의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감탄하고 머뭇거리다가, 문득 속세를 버리고 성녀가 되었다. 이름을 해통으로 바꿨다. 유사의 앞에 나오는 은천동은 우리 책의 현 탑동이라는, 요게 탑동이고, 뒤에 가면 왕랑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 왕의 군대하고 해통이 이제 싸우는 그게 왕랑사입니다. 이 왕랑, 여기가 경주, 동국대 경주 캠퍼스인데, 여기에 기와의 왕랑사라고, 글이 나와가지고, 아마도 여기가 왕랑사인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탑동이 은청동 입구인데, 여기 나정이 있고, 나정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남간사가 있고, 남간사 동쪽이 해통의 생가다. 이렇게 우리 책에는 그려 나와 있습니다. 나정은 아시죠? 나정은 박혁거세가 그 KBS 뭐 그 1호 스페셜에는 동네 운물, 박혁거세가 살았던 동네 운물이 나정입니다. 그래서 그 운물을 뒤에 그 신성시 해가지고 거기 뭐 저기 나중에 절도 세우고 그 위에 그렇게 한 곳이 나정입니다. 남간서는 2차돈이 순교하자, 남간서에서 배양하고 기리는 이쪽이 절이 많이 있는데, 이게 남산에 절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큰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간사 터가 여기 저 뭡니까 기둥, 남간사 기둥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간서 동쪽이니까 아마도 요쪽이 해통의 생각 아닌가, 우리 책을 중심으로 보면은 요쪽이 해통의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왕당 알 무의 삼장 청읍. 예, 무의 삼장이라고 하죠. 여기 무의 삼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선무의 삼장. 그럼 선은 진짜 무의 삼장을 선무의 삼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무의 삼장은 중인도 출신을 13세 왕이 되었으나, 형제 간에 왕자의 난으로 왕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출가해가지고 밀교에 심취해서 인도에서 고성이 됐습니다. 고성이 돼서 서성의 명으로 불교를 전파하라고 이야기했겠죠. 카슈미르, 요거는 파키스탄이 지금 땅구 위쪽이 카슈미르입니다. 카슈미르, 그러니까 중인도에서 서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카슈미르에 가서 카슈미르를 거쳐서 넘어서 티베트에 들어가서 716년에 당현정 4년에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지는 해초의 서성, 저번 작년에 했죠. 해초의 서, 요 사람들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 출신이니까 무예삼장법사하고 금강지하고 중국 밀교를 확립하는데 기초를 확립하는데 크게 동원한 사람들. 그래서 요 무예삼장은 이 무예삼장이 아니고 가짜 그냥 무예삼장 이름을 빌어서 우리 책에도 그려놨죠. 이 교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교수님 밀교에도 그렇게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 인도의 무예삼장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무예삼장인데 배웠다라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당나라에 가서 무예삼장을 뵙고 배우기를 청하니 장말 무예삼장 법사가 말하기를 우이지인 기심 읍기 그리고 모퉁이 웃자고 요거는 이제 동이족 신라를 뜻합니다. 이쪽 우리나라 쪽에 있는 그러니까 모퉁이 신라 사람 그러니까 신라 사람은 중국에 와서 변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신라 쉽게 이야기하면 신라 촌놈이 어찌 불법을 배우려고 하느냐? 수불 개수. 그래서 끝내 불법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통불심경사거. 해통이 가벼이 물려 쉽게 물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가르쳐 달라 안 가르치니까 안 물러서지 않고 계속 삼장보사 근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복근삼재 해제자입니다. 해년자하고 같습니다. 여기 잘안 쓰는데 한 번씩 우리 삼국유사에 몇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복근은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열심히 성겼으나 3년 동안 열심히 성겼으나 유불허 또 허락하지 않았다. 통, 내, 분비, 입, 어정. 해통이, 요거는 원통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논어에 나오는 알고 싶어서 애가 타서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알고 싶어서 애가 타서 뜰에 서서 두대 화로. 화로를 머리에 이고 정열 성열에 수유 요거는 잠깐 뭐 수유라는 말을 현재 많이 쓰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마가 터져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이마가 불인데 불이 태워지고 이마가 뻥 하고 터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예삼장이 소리를 듣고 와서 이거 이제 해통을 보면서 화로를 치우고 이지 안열처 손가락으로 터진 곳을 문지르면서 신주를 신통한 주술을 배우니 창합여 평일 상처난 곳이 아무러 정과 같았다. 유하여 왕자문 같았으나 왕자의 무늬 같은 흉터가 있었어. 인호 왕화상 왕자 무늬가 있으니까 왕화상이라고 불렀고 심기지 이게 저기 대통의 재질이 뛰어나서 전인결 무예삼장이 비결을 전해줬다. 그러니까 제자로 받아들이고 비결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시 당시 유 공주 질병 고종 전구어 삼장 거통자대
당나라 황실의 공주가 아파서 고종이 삼장법사에게 치료를 청하니, 삼장법사는 자기를 대신해서 해통을 청구하였다. 이 고종은 당나라 그 이세민 태종의 아홉째 아들인데, 정실로 따지면 세 번째 아들인데, 황제가 안될 사람인데 앞에 두 형들이 조금 못 낳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을 해서 처형당하고요, 황제가 됐습니다. 645년, 680, 한 30 수년간 당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이때 이 고종 때 신라도 멸망하고 고구려도 멸망하고 그다음에 신라 삼국을 통일하는 시기가 바로 이 당나라 고종 때와 겹칩니다. 통수교 별청, 그래서 해통이 청거를 받고 해통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별처에 기거하면서 이 백두일두 주은기중 변백갑신병 주술을 부리는데, 이제 신콩 한 마를 은그릇에 담아서 주술을 외니, 흰콩이 갑옷을 입은 신병으로 변하여 축수불급, 이 백갑이 병마를 물리치려 했으나 이기지 못하자 우이흑두일도 주금기중 변흑갑신병, 그래서 또 검은 콩한 마를 금그릇에 담아서 주문을 외니 검은 갑옷을 입은 신병으로 변하여 영이색합 축지, 두 색깔의 그 병사들이 병마를 물리치는데, 홀유교령 주출, 홀연히 교령이 튀어나와서 질수추, 드디어 병이 나왔다. 교령은 도롱뇽 교자입니다. 도롱뇽 같이 생긴 용, 발이 이래 네개 달리고 도롱 같이 생긴 용을 교령이요. 용원통지, 축기야. 용이 자기를 쫓아낸 해통을 원망하며, 례봉국 문익님, 신라의 문익님에 와서, 문익은 옛날 성스러운 장소, 칠처가람, 뭐, 전통의 그런 성소거를 문익념 청경님 뭐 이렇게 한 서너 곳 있는데, 거기에 성소니까 거기에 절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익님, 황룡사 장륙존상을 문익님에서 주조했다고 하는데, 문익님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해명 우독, 매우 독하게 사람들을 해하니, 시시정공 봉사의 당, 이때 신라의 정공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견통이 위와 해통을 보고 말하기를, 사소축도경 귀봉국해심 속거제지. 스님께서 당나라 공주를 낳게 하면서 그 튀어나오는 그 도경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도경이 신라로 와서 해가 심하니 속히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내 여공 해통스님이 정공과 같이 이 인덕인연 얼축 황국이 출지. 요 당나라 고종 연호입니다. 당나라 고종이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연호가 한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연호가 많습니다. 고종 연호 665년 을축년에 신라로 돌아와서 용을 쫓아냈습니다. 용이 용우 원공 내 탁지유 생 정신운에 공 불지각. 용이 정공을 원망하여 정공의 문 밖에 있는 버드나무에 의탁하여 살면서, 그러니까 의탁하면서 이제 이 정공을 해코지 하려고 버드나무에 붙어 살았으나 정공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단상기 총밀 혹해지. 다만 정공은 그 버드나무가 푸르고 무성한 것을 좋아하고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 버드나무가 무성하고 악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무성한 버드나무를 좋아했는데, 급신문왕궁 효소즉위. 신문왕이 세상을 떠자 효소왕이 즉위하였는데, 그 신문왕은 31대 문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병으로 죽었는지 하여튼 둘째 아들이고, 이거는 효소는 32대 문왕의 태자입니다. 이 정식 태자. 즉위하고 수삼능, 신문왕의 능을 만들고자 제장로, 장례를 할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시지유 당도, 정시 정공의 버드나무가 길을 막고 있어서, 길을 막을 요 막을 당자 이잘 당연하다 할 적에 마땅 당자로 많이 쓰는 데에는 막을 당자입니다. 유사 욕불지 관원들이 길을 막으니까 관원들이 나무를 베려고 하였으나 공애왈 공이 정공이 화를 내어 능참아두 막벌 차수 유사 주문. 차라리 내 목을 벨지언정, 이 버드나무는 벨수 없다. 요거는 보통 이 영자가 나오면은 뭐뭐 할수 없다라는 말, 막 영막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뭐뭐 할수 없다. 그래서 그 관원이 임금에게 보고를 하였다. 왕대노 명사구할 정공시 왕화상 신술. 왕이 크게 노하여 법을 다루는 관리에게 명령하여 정공이 해통화상, 왕화상의 신술을 믿고 장모불손 모역왕명, 장차불손한 일을 꾸미려고 왕의 명령을 의심여기고 거역하니 은참아두 의정소호. 자기의 목을 베라고 말하니, 정공이 앞에 자기 나무 베지 말고 차라리 나를 목을 쳐라 라고 이야기하니 마땅할 의전 마땅히 좋은 대로 해주어라고 하여 내 주지. 바로 목을 베고 갱기가 집을 묻어. 조선시대도 역적은 삼족을 멸하고 이래 집을 묻어버려. 거기에 연못을 내뿐. 연못을 내가지고 영원히 거기에
사람을 못 살게 한다. 역심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집을 묻어버리고 연못을 만들고 실다 때도 그런 모양입니다. 조이 왕가상 여공 싱우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해통 왕하상이 정군과 매우 친함으로 응유기형 마땅히 끓이고 혐오할 수 있으니 의선도지 마땅히 해통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니 내진갑심포 갑업이는 병사를 소집하여 해통을 잡으러 찾아갔다. 아까 이 왕망사가 어떤 캠퍼스 자리가 왕망사라고 추정됩니다. 해통이 왕망사에 있으면서 견갑도지 갑옷을 입은 병사의 무리가 온 것을 보고 등옥휴사병 연주필 이호왈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기병을 잡고 붉은 명물을 묻힌 붓을 들고 호통을 치면서 말하기를 견아소위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내의 병항 말일핵일 핵왈 병의 목에 그러니까 붉은 먹물로 한 핵을 끄니 이배의 각 견항 너희들은 마땅히 각자의 목을 한번 봐라 시지개주핵 자기 병사들이 목을 보니 모두 붉은 먹물이 꺼져 있어서 상시악연 서로 쳐다보고 놀랐다. 술법을 부리니까 그 술법에 놀랐다. 우호왈 또 호통시어 말하기를 약단병항 응단이항 만약에 이 병의 목을 끊으면은 응당 너희들의 목도 잘려지니 여하 어떡하겠느냐 하니까 겁이 나서 기도 분주 그 병사들이 황망히 도망가 버렸다. 이주황 부왕 도망가서 붉은 줄이 그어져 있는 목 그대로 왕에게 찾아가니 왕왈 화상신통 왕이 말하기를 화상의 신비한 술법이 기인력소능도 내사지 어찌 사람의 인력으로 능이 도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해통을 잡아가지고 죽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기도, 어찌기, 아까와 같으면. 아니, 바로 그대로 두었다. 못 잡으니 할 수 없으면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왕녀 홀 유질, 소통 치지. 왕이 왕녀가 갑자기 병이 나서 해통을 불러서 병을 치료하게 하니 치료하여 진료 병이 났자
왕대열, 왕이 크게 기뻐해. 통인은 공피 덕용지오. 그러자 해통이 말하기를, 전공이 덕용의 해를 입어서 남응 국형, 국가의 형벌을 억울하게 받았다. 정상적으로는 죽을 일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왕문지 심해, 왕이 듣고 마음속으로 후회하면서 내년 공천호, 이내 정공의 처자를, 처자의 죄를 면하게 해주었다. 이거 점이 없죠. 면할면 자. 점이 있으면 토끼 토자. 배통위 국사. 해통, 그러니까 해통이 해통을 국사로 삼고, 용기 보원, 어공. 용은, 정공의 그 원망함을, 정공을 죽였으니까 자기 원망이 풀렸다. 그래서 풀리니까 기장산 위 웅신, 기장산에 가서 웅신, 곰신이 되었다. 기장산은 뭐 양산에 있는 산, 기장면이 있는데 그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뭐 그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독자신, 그리고 기장산에 가서 해독이 매우 심하여 민다 경지, 백성들이 많이 어려워하였다. 그래서 통도산중, 해통이 산속으로 가서 유용 수불살, 용을 타일러 불살개를 죽주니, 불살개는 뭐 사람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계율, 불살개를 주니 신해 내식. 예. 용으로 변신한 웅신이 이내 해치는 것을 그만두었다. 초신문왕 발저배 청후통. 처음에 신문왕이 등에 종기가 생겨 해통에게 치료하기를 청하니 해통이 도착하여 주지 입활, 주술을 여으니 바로 나왔다. 이거 뭐 선자리에서 뭐 선자리 뭐 하잖아요. 선자리에 바로 나왔다. 내왈 개하 낭습이 제 관심. 이에 말하기를, 폐하께서 전생에 재상의 지위에 있을 때, 이 전생의 재상의 지위에 있을 때, 오결장인 신충위래, 백성 신충의 재판을 잘못하여 노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충유원 생생잡고, 신충이 원한을 가지고 환생할 때마다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금자 악저 역신충소수. 지금의 그 악독한 종기도 또한 신충의 짓입니다. 의위충 창가랑, 마땅히 신충을 위하여 절을 짓고 분명 우이해지. 신충을 모시고 섬기니 원한이 풀렸습니다.
왕심 연지. 왕이 그렇다고 하여. 장사호 신충 봉성사. 절을 짓고 절 이름을 신충 봉성사라고 하였다. 신충 봉성사는 신문왕 5년 685년에 지은 절인데, 위치는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충 봉성사에 대해서 뒤에 또 나오는데, 그거하고, 삼국사기에 신 봉성사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는 건지, 같은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성 공 중창운 인 왕창사. 창문을 마치니 창공에서 공중에서 소리치기를 왕이 절을 지어서 탈고 생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리회의 이미 원한이 풀렸습니다. 혹 본제 자사의 진표 전중 오. 또 다른 책에는 이 일이 진표의 정기에 실려 있다고 하나, 그거는 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스님이 그렇게 말한다,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인기 장지, 소리친 그 장소에 절은당을 설치하고, 절과 함께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절은당은 알수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내력도 알수 없고, 위치도 우리 삼국 유사에만 나오는. 선제 밀본지후, 먼저 밀본법사의 뒤에 유고승명랑, 고승명랑이 입용궁덕신인, 바닷속의 용궁에 들어가서 신인을 얻었는데, 법문문두루 차운 신인. 범어에서 말하기를 문두루는 바로 신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명릉법사의 우리 저이 앞에 그 백제멸망하고 식할 적에 그 문두루 빗부캐사고 뭐 사방색 있는데 깃발을 만들어서 이래 뭐 비는 것 그거를 문두루 빗부캐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창 신유림 이거 있죠. 내가 고친다는 게 아니죠. 처음에 신유림의 절을 짓고 천왕사 지금의 천왕사이다. 신유림이 천왕사인데 천왕사지 천왕사 지금 그 저기 저뭐 선덕여왕 무덤 그 근처가 이제 천왕사지 아닙니까? 거기가 신유림이랍니다. 이 신유림은 성스러운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누양 인국지구 여러 번 신라에 인접해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저기 백제를 문두루 비법으로 명랑 신인 법사가 사실 왜적을 물리쳤다 그러면 금화상 전 무예지 수. 그 후에 대통이 무예삼장의 핵심 사상을 전하고 편력 녹환, 인간 세상 환자입니다. 그냥 인간 세상을 속세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인 화물, 사람을 구하고 만물을 교화시키 겸이 숙명지명, 겸하여
그러면 품성이 뛰어나고, 뛰어나고, 장사설은 절을 지어서 원한을 풀고, 밀교지풍, 밀교를 풍, 크게 일으켜. 대호, 밀교의 풍속을 이때 크게 일으켰다. 대진, 떨칠 진입니다. 천마지, 총지암, 모학지, 주석원 등. 총지암이라는 거는 이 밀교의 중심 사찰입니다. 여기, 이것도 내가 안 거치지. 총지암은 저쪽 개성에 있습니다. 밀교의 중심 사찰이고, 모학은 이 김제시, 저쪽에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산입니다. 모학산. 여기 모학산은 이게 조금 이래 계룡산처럼 돋닦는 사람이 좀 있는 그런 터가 바로 모학산입니다. 모학산의 그 주석원 등의 계기류 구야 모두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후예들이 혹은 통속명 존승각간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해통의 속명은 존승각간이라고 한다. 이 존승각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존승이라는 이름의 그 경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경을 독경을 잘 외웠기 때문에 이제 이 존칭을 붙여서 존승각간 이렇게 해놓은 이 각간은 신라 17관등용에 요새 국무총리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통을 떠받들기 위해서 존승각간 각간 내 신라지 제상 중급 각간은 신라의 제상 중에서 최고 높은 등급이고 위문통 역사지 즉이그 해통이 벼슬을 여기만 그런 궤적 그런 흔적은 듣지 못하였다. 또 혹은 또 이야기하기를 사득 시랑 계미상 또그 성냥이와 이리를 쏴 죽였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모두 자세하게 알수 없다. 찬미하교 말하기를 찬왈 산도 계행 영 이사 일경 춘심 양안화 산의 복숭아와 계곡의 그 은행나무가 울타리에 비스듬히 비치고 일경 춘심 양안화 오솔길의 봄이 깊어 양쪽 언덕에 꽃밭이로 새 뇌득 낭군 한포달 득자는 요거 같은 요자는 이제 잘안 쓰는데 이 자를 하죠. 낭군 해통이 한가로이 수다를 잡은 인연으로 진교 마외 번개화 서울의 바깥의 멀리까지 악경 도경을 멀리 보내고 도경을 모두 교화시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통법사가 여기에 수다를 지긴 그런 죄책감으로 밀교에 심취해서 도경을 쫓아냈다는 그러니까 밀교를 신라에 퍼뜨렸다는 내용이고 아주 요 내용은
이게 어쩌라고? 나무가 울타리 비치고 오솔길에 꽃이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책에는 의역을 안 해놨는데, 이 해통이 655년에 신라에 왔을 그 당시에 신문왕이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신문왕 때 그때는 삼국을 통일하고 평화시대가 오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전쟁하고 이러면은 불교 믿을 시간이 있습니까? 전쟁치로 돌아다니기 바쁘지. 그러니까 이 불교, 심오한 불교가 신라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배경을 이렇게 표현이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됩니다. 다른 책에도 이름을 써놔놓고 이뭐 내용이 어찌 됐다는 이야기인지 의역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앞에 내용하고 이게 좀 맞춰보니까 그런 뜻이지 않겠느냐고 추측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